최근 서울의 아파트는 29세대, 오피스텔은 99세대까지만 만들어 분양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. 구자로 떨어지는 걸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. 지나친 규제가 시장 왜곡 현상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지선우 기자입니다.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. 670제곱미터, 약 200평 정도의 비교적 적은 면적에 99세대만 지을 예정입니다. 이런 99세대 미만 오피스텔은 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됩니다.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. 분양가 10%만 들어와서 정지계약서가 발부가 되면 그 뒤로는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해요.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. 장동건, 고소영 씨 부부가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60억 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입니다. 전체 세대수가 29세대뿐인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29세대로 지어집니다. 아파트는 30세대 미만으로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.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또 기회를 피해가는 시장 흐름이 있어요.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요.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. 전문가들은 시장의 흐름에 맞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